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 쇼츠나 틱톡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이 유튜버를 한 번쯤은 봤을 거야. 약간 중국스러운 이름을 가진 유튜버 클라운샤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1년도 안 된 지금 구독자 수 590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독자를 모은 채널이지만 최근 외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튜버 중 하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 UWU 큐트 싱글은 알고 있지? 여기에 리프티드 퍼피라는 유튜버까지 포함해서 이 3명의 유튜버가 최근 외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튜버야. 일단 3명의 유튜버들이 하는 짓이 너무 비슷한데 오늘의 주인공인 클라운샤오를 위주로 살펴보면 이번에도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무료 로벅스를 준다며 이즈랜드라는 로벅스 사기 웹사이트를 거의 모든 영상에 고정 댓글에서 홍보하고 있어. 물론 이 대가로 클라운샤오는 돈을 벌고 있겠지. 여기에다가 이 3명의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올리는 방법이 다 똑같아. 바로 혐오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 무슬림을 혐오하는 영상을 옆에 띄운 뒤 이런 짓은 정말 나쁜 거야. 무슬림은 나쁘지 않아. 좋아요와 구독으로 무슬림을 응원해주자 라는 쇼츠를 올려서 무슬림 구독자를 늘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영상을 옆에 띄운 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 라는 쇼츠를 올려서 기독교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이지. 이외에도 동물을 유기하는 영상을 옆에 띄운 뒤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 라는 정말 당연한 내용들로 구독자 수를 늘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린아이들이 쇼츠를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이 꽤나 잘 통해서 구독자 수가 무려 590만 명이 된 거야. UWU 큐트 싱글이 먼저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느는 것을 보고 클라운샤오도 따라한 것으로 보여. 여기에 원래 쇼츠 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리프티드 파피도 영향을 받았는지 점차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3명이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뿐만 아니라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이건 리사랑 똑같네? 친구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영상을 올리고 만우절 아니었지만 만우절 농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 클라운샤오의 영상 촬영을 도와줬던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15살의 남자아이고 흑인에 비하하는 욕설도 자주 사용했다고 해. 이런 모든 내용들은 문제 유튜버를 주로 고발하는 유튜버 파를로에 의해 이슈가 되었는데 그 이후 파를로에게 단체로 몰려가서 그를 괴롭히는 추한 모습까지 보였어. 게다가 파를로는 고발 영상을 만들어도 괴롭히거나 따돌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증오를 보내지 말고 이 동영상에 언급된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는 멘트를 남겼던 반면 그들은 자신의 팬들에게 직접적으로 파를로를 공격해달라고 했으며 그가 소아성애자라는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어. 그리고 디스코드 그룹 채팅에 파를로를 초대해서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모욕하는 채팅을 쳤다고 해. 파를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었고 그래도 UWU 큐트 싱글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보았다며 정말 반성한다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혐오 콘텐츠를 이용한 틱톡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지. 이후 실제로 UWU 큐트 싱글은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와 관련된 영상을 모두 삭제한 후 커뮤니티에 앞으로 다시는 아이들에게 불법 사이트를 광고하지 않겠다라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클라운샤오는 여전히 사기 웹사이트를 광고하고 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